시편 74편. 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왜 당신이 기르시는 양 같은 우리에게 화를 쏟으십니까? 오래전에 주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백성을 사신 것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구원하신 종족을 기억하소서. 주가 살고 계신 시온산을 기억하십시오. 완전히 폐허가 된 곳으로 주의 발걸음을 옮기소서. 원수들이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성소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표시로 그곳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숲의 나무를 베는 사람처럼 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도끼와 낫으로 성소의 조각품들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들이 주의 성소를 완전히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시는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들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제는 기적과 같은 징조들은 하나도 볼 수 없고 예언자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계속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를 조롱하는 원수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모욕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왜 주의 힘 있는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손을 드시고 그들을 쳐서 멸하소서. 오 하나님, 주는 옛적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주는 이 땅 위에 구원을 베푸십니다. 크신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괴물의 머리를 내리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고 그것을 사막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또한 샘물을 솟게 하고 시냇물을 흐르게도 하고 흐르던 강물을 마르게도 하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며 밤도 주의 것입니다. 주는 해와 달도 만드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경계선들을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창조하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여호와여, 원수들이 얼마나 주를 모욕했는지 생각하시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경멸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주의 산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고 주의 불쌍한 백성들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폭력과 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져 이 땅을 어둡게 하니 우리와 맺은 주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소서. 오 하나님, 일어나소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주소서. 어리석은 자들이 어떻게 온종일 주를 조롱하는지 기억하십시오. 주께 맞서 대항하는 자들이 떠들어대는 말을 모른 채 하지 마시고 주의 원수들이 질러대는 소리를 기억하십시오. 시편 75편. 오 하나님, 주께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외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판할 날을 잡아 놓았으니 내가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다. 이 땅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이 땅의 기둥들을 굳게 잡고 있다. 거만한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잘난 체 하지 마라. 악한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내 뿔을 뽐내지 말고 하늘을 향해 내 뿔을 들지 마라.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하지 마라. 동쪽이나 서쪽이나 아니면 사막에서 온 사람이라도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높이지 못합니다. 오직 재판관이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낮추시고 높이십니다. 여호와의 손 안에 분노의 잔이 있습니다. 쓰디쓴 독주의 거품이 일어나는 술잔입니다. 주께서 이 땅 위에 술잔을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그 찌꺼기까지 다 마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영원히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거만한 뿔은 모두 꺾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뿔은 높이 들릴 것입니다. 시편 76편. 하나님은 유다 땅에서 잘 알려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땅에서 위대합니다. 그분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분이 사시는 곳은 시온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전쟁의 불화살들과 방패들과 칼들과 무기들을 부서뜨리셨습니다. 주는 찬란하게 빛나십니다. 주는
들짐승들로 가득한 저 큰 산들보다 더 장엄하십니다. 용감한 병사들이 쓰러져 마지막 숨을 쉬고 있습니다. 어떤 전사라도 죽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 야곱의 하나님, 주께서 큰 소리로 꾸짖으시자 말들과 병거들이 다 엎드러졌습니다. 주만이 노여워할 분이십니다. 주께서 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심판을 선언하시니 땅이 두려워 떨며 잠잠합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고통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실 것입니다. 주께서 악에 대해 분노하시니 사람들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서약하고 그것을 지키십시오. 이웃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여,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분에게 선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거만한 통치자들을 물리치십니다. 땅의 왕들이 그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